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5년 되기 전에, 8년 전에 사실 제가, 우리 교육계, 그, 사무실 가지고 살았거든요. 사무실 살았는데, 5년이 됐는데. 제가 교육계 사무실 안에서 5년이 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부정하려면, 국민이 앞에서 말했습니다. 옛날에 순간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순절을 베끼는데, 지금도, 이제 위자를 넣습니다. 지금 박근혜한테 박수 말은, 그런 동의 앞서는, 세부가 잘 되어가지고 그분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군중대장 기준으로, 국민을 조절을 해주시지 말아도, 오늘 병원을 고생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박수로 나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분이고, 나한테 잘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아까 유상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의 새롭게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을 보신 것 같고, 또 그 열정으로 아마 도전도 계속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하는 거는 일상에서 정말 좀 자기 스스로 몸 건강을 이렇게 챙기고 즐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맹들이 바로 여기서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런 계기로 사람과의 관계도 무대를 좀 갖고 이게 시너지가 되죠. 동맹 발전, 나아가서는 국민식 발전, 나아가서는 열강부터 발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자리를 대기로 해서 우리 사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사람 관계, 인정의 수호를 연결하는 이런 좋은 자리가 되시죠. 그리고 항상 건강해야 내년에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일상에서 이런 인연을 갖고 우리 동네 발전에 에너지가 되도록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 아시냐? 박수 해야 돼요. 전 국민에게 감동을 좀 넣던데. 가자. 박수 세 번. 안 부러워. 오늘 우리 팀도 좀 많이 안 웃긴다. 다 볼일이 없어. 이거 맞네. 이거면 더 많은 거 아이가? 하시오. 목표는 50명 이상으로. 20명 이상은 이래 왔었는데 올해가 될 적은. 회비도 좀 받아내. 다들 우측 받은 애기 답은 줘야 되는데 20만원에 10만원 주면 되나? 울트라 인데 만원 받은 애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가출까지